만약에 조선중앙TV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열릴 수도 있다. 방송 톤을 한번 네. 모사해 주시면. 네, 이게 또 그 리춘이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 톤이 네. 북한 전체의 감정을 반영하거든요. 네. 이제 리춘이 아나운서 심지어 불편한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남조선 당국의 괴이적인 논리는 역겨운 비방 증상을 지속시켜보려는 절면피와 발연피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. 이런 네, 요런 느낌으로 가고요. 요럴 때 파국이 네. 오는 거죠. 파국이죠, 파국. 네. 파국이다.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? 네, 기분이 좋을 때는 약간 좀 낭랑해지고요. 표정부터 좀 달라져요.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와 번영에 대한 민족의 바람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불고 있다.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도 완전 성공. 리춘이 아나운서가 네. 어떤 멘트를 하느냐. 잘 봐야 됩니다. 리춘이 예. 아나운서 톤을.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고 미리. 네. 제가 잘 모니터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슈벙커 그리고 안트 매뉴얼에서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서의 여론 지형 한번 전문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.